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촬영을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송출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메시지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또 묵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의 그 다음에 대목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할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 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베드로에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비록 아침 일찍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지금 늦었지만 저는 늦게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또 오늘 밤에 남은 삶또 앞날의 삶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폭풍 가운데 성장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이제 주일에 우리가 이틀 전이죠. 주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6장을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그 안에 또 하나의 표적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 안에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로 부르기도 하는데 따로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연관시켜서 보게 됩니다. 바로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함께 기록이 됩니다. 모두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로 붙어서 나타나죠. 내용적인 강조점이나 중간 중심에 대한 내용은 좀 달라요. 사건은 같지만 다르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나쳐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일으켰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더 언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래서 기적과 또 기적이 함께한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진정한 신분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있었죠. 그 사건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환호하면서 저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뿐이다, 배부르게 하실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면서 정치적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인 자들을 흩어지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시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벳세다는 가보나움의 근처에 있는 벳세다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좀 정리하자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궁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에로 가신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16절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과정과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알듯이 저녁이 되어서 오병이어 저녁 식사죠. 저녁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궁중들이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보내면 저녁 먹고 사건이니까 밤에 출발했겠죠. 밤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게 되는 것이죠. 날이 어두웠지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편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숙련된 뱃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디베라 바다 굉장히 크지만 이 제자들은 여기서 이미 이 뱃길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 길이는 한 20km가 되고 폭이 가장 넓은 곳은 11km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가 되죠. 또한 깊이는 45m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북쪽으로 가로지르는 거리로 약 8km 정도 되고 10리 정도 갔다라고 하면 한 5km 정도 갔을 때에 폭풍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을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밤 4경쯤, 요한복음도 나오네요. 밤 4경쯤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밤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당연히 모터가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역풍이 불어서 바람을 거스른다 라고 합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었겠죠. 모터를 달린 것도 아니라 역풍이 부는데 그 바람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 간다.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꼭 피하듯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라고 하셔서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 길은 역풍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폭풍을 만나고 건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길들은 역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 그러고 순탄한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은 역풍을 만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다가 힘든 일이나 역풍을 만날 때는 주님의 길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역풍을 만났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배에 오르시고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심을 그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고픔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느끼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역풍이 강하고 성난 바다의 파도가 치니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길이었죠. 이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귀신을 보는 줄 알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인 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문법은 신학적인 문법으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 씁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크게는 7번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낼 때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자들을 신앙 상태로 확인해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6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놀랐던 이유는 그들이 떡을 뗐던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떡을 떼시던 일을 그때 오병이어 기적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떡 떼는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떡 떼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으면 둔하였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던 거죠. 그럼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둔하여졌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더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되다는 거죠.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올랐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6장 22절부터 25절 이튿날 바다 건너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었던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부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판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지 않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산으로 가시고 그 배 한 척밖에 없는 거는 제자들만 타고 떠나갔는데 그러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그 자리에도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셨던 자리에 찾아가도 없어요. 거기에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도 건너편에 제자들이 있는 쪽에 와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탈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도 오병의 기적에 대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자 또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배에서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서 심정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배에 있던 한 척은 제자들이 탔고 그럼 배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참떡이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표적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날 따랐던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 표적이 뭐죠? 표적은 지금 표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2만 명을 먹이셨던 거죠. 그 표적 가운데 그 떡 먹었던 거는 비록 다시 먹어야 되는 배고파지는 떡이지만 떡을 주는 나는 예수님은 참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이죠. 생명의 떡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너희들에게 생명을 떡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표적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것,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배가 고팠는데 배불리 먹여주시니 앞으로 이것은 뭐냐, 로마의 통치 가운데 해방을 줄 수 있는 왕으로 너희들이 세우면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왔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뒤에 있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1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확실히는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에 대한 정말 뜻을 모르고 왕삼으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폭풍을 잠재우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창조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겠죠. 그 힘이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아직도 물질적인 부분에 쌓여져서 지금의 제자들처럼 내 허기를 채우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이번 사순절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일수록 위기와 걱정과 염려, 이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겠죠.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앞에서 그러면 두려워서 떠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폭풍이나 역풍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결핍과 허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확인하며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역풍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은 잠잠해집니다. 나머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참떡으로 오신 것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기를 채웠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잘못된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는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역풍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역풍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시간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제 저갑니다. 밤늦었습니다. 주님, 각자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 편안함 주시고 또 회복되는 시간 주셔서 내일 또 힘있게 주의 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확인해보고 영상이 정확하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